좋습니다. 아, 왕세자분께서. 자, 팔을. 이거 예식장 들어갈 포즈인데, 아, 그런 포즈. 좋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두 분의 멋진 케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른편. 오른쪽, 네. 김주정 씨, 오른쪽, 네. 좋습니다. 약간 보니까, 네, 정면 봐주시고요. 두 분의 어떤 케미를 볼 수 있는 포즈 있을까요? 박보검 씨가 약간 앙탈을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 좋아요. 하트, 하트. 서로 한번, 두 분이 한번 마주보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아, 플래시 멋지게 터집니다. 저 이럴 때가 뭔가 막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왼편, 왼편도 한번 바라보세요. 왼쪽, 그대로.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따끈따끈한 로맨스가 느껴지고, 두 분 바라본 눈빛이요. 벌써 로맨스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왕세자와 위장 4시에 어떤 또 로맨스가, 예, 펼쳐, 하트 포즈! 그 마음에 드셨습니까, 기자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진영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시고요. 감사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방금 전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는 진영 씨가 올라가니까 삼각 로맨스가 펼쳐질 것 같은. 야, 예, 좋습니다. 그런 느낌 좋아요. 예, 좋습니다. 먼저 저 가운데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김유정 씨를 두고 지금 두 남자가 정면이요.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씨 누굽니까? 선택을 하세요. 박보검 씨예요? 진영 씨예요? 진영 씨예요? 박보검 씨예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정말 뭐 두 분이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아, 그건 여기서 하면 안 되겠고요.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두 남자의 신경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박보검 씨랑 우리 진영 씨 한번, 네,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게 좋죠. 이런 게 그림이 나오고 이런 게 좋게 기사가 나간다는 거죠. 좋습니다. 김윤영 씨 어떻게 할까? 나 어떻게? 이쪽 저쪽? 이쪽일까? 박보검 씨, 진영 씨일까?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분은 또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제는요, 와, 삼각에 이어 사각갑니다. 사각 로맨스를 펼쳐주실 최수빈 씨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약간 부담감 드시죠? 여기서 어떻게 또, 네, 사각 로맨스. 두 남자분 눈빛이 좀 달라지시는데요. 최수빈 씨 올라오니까 또 좋습니다. 네, 자리를 그렇게 쓰실 겁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면. 네,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예, 네, 맞습니다. 그쪽이, 예, 역시 박보검 씨 왕세자 잡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손도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뭔가 젊은 청춘들이잖아요. 그런 어떤 청춘들의 에너지, 활기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포즈 없을까요? 저는 30대라 좀 힘든데, 20대니까. 좋습니다. 한번 싸우자. 그래, 어떻게 몰라. 사각 로맨스는 뭐 피치는 거죠. 좋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좋아요. 진영 씨, 아까 진영 씨 좋았습니다. 빵이야! 빵이야! 좋습니다. 오른편, 정면도 한번, 좋습니다. 총 한번 쏘겠습니다. 사랑의 총. 자, 구름에 그린 달빛,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빵이야! 자, 왼편도 한번 해야죠. 자, 좋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둘, 셋, 빵이야! 좋습니다. 자, 이 네 분의 관계 어떻게 또 진행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자, 네 분 무대에 그대로 계시고, 이제, 곽동현 씨까지 모시고 단체 사진 저희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호위무사 시잖아요. 어떤 액션은 좀 멋지게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가겠습니다. 자, 호위무사! 그냥 서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약간 좀, 예, 왼쪽으로 약간, 네, 중심을 잡아주시고. 자, 멋진 네 분의 주역분들, 이 자리에 서 계신데요. 자, 좋습니다. 자, 최고예요! 따봉이죠? 리우니까 따봉이에요. 자, 리우의 기운을 얻어 월화 드라마 대박나시길 기원합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두 분 두 분 두 분 뭐 같이 하트에 뭐 여러 가지 뭐 다 다양한 걸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정말 예, 청춘 아닙니까? 청춘. 네. 진영 씨. 아, 뭐 보여요. 기품이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네, 정면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KBS ETV 월화 미니 시리즈 구름이 그린 달빛 8월 22일 밤 10시 첫 방송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정면 바라봐 주시고 기자님들한테 한번 잘 봐달라고 저희 많은 사람 부탁드린다면 파이팅 포즈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구름이 그린 달빛 하면서 파이팅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름이 그린 달빛 대박나길 기원하면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연기자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시 내려와 주시고요. 자, 왕세자 이영경의 박보검 씨. 자, 먼저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자, 멋진 근엄한 표주.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대를 짊어질 젊은 군주, 그 멋진 포즈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그 포즈 그대로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 멋진 젊은 군주 포스. 내가 왕세자 이영이다. 자,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희 우리 박보검 씨가 KBS에 제 후배 같은 생각이 드는 게 벌써 작품을 몇 개 하신 거예요? 좀 사원증을 내주셔도 제가 약간 명예 KBS 예? 직원으로 네, 좋습니다. 네, 저 사원증 네,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좋습니다. 뭐 준비하신 포즈 같은 거 하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은 분들 기대하시거든요. 우리 박보검 씨. 아, 좋아요. 그건 또 왼편도 바라봐 주셔야죠. 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붐바스틱 한번 포즈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붐바스틱. 붐바스틱 한 번만. 아, 좋. 아, 하이라이트. 좋아. 좋아. 붐바스틱. 자, 그럼 왼편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왼쪽에서 기자분 네. 하나, 둘. 그냥 포즈만 살짝 하나, 둘, 셋. 붐바스틱. 저만 안 해요. 저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 내려와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응? 이번에는요, 여자 주인공 홍나온 역의 김유정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고 보는 사극 요정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예, 아름다움이 제대로 묻어났는데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아유, 네. 예쁘게 또 예의 바르게 인사도 해줬습니다. 정면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어서 왼편. 아, 오늘 핑크빛으로 아주 그냥 깔맞춤 제대로 예쁘게 하셨네요. 자, 이어서 오른편. 자, 보검 씨도 포즈를 한번 취해 주셨는데 유정 씨도 유정 양도 하트 한번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하트 사랑해 하트 네 구름이 그린 달빛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는 포즈로 자 이어서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른편 네 연애 상담까지 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다 할 수 있어. 네 예쁘게 봐주세요. 그런 포즈로 네 구름이 그린 달빛 감사합니다. 자, 왼편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아서 정말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려와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비원 A4가 아닙니다. 우리 연기돌의 멋진 연기돌로 성장한 진영씨 단독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마성의 꽃선비 김윤석 역의 금수저도 아니고요. 이건 뭐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데요. 품격과 여유까지 다 갖춘 캐릭터. 눈빛 한변. 좋습니다. 예, 살짝 좋아요. 여유가 상당히 있네요, 진짜. 자,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뭐 제가 뭐 진행하지 못할 정도로 자 왼편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편 왼쪽 네 딱 시선 왼쪽으로 고정시켜 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오른편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품격 있어요. 여유 있고요. 좋습니다. 여기서 뭐 또 살짝 또 팬들을 위한 포즈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좋아. 빵이야. 빵이야. 좋습니다. 자, 왼편도 한번 해서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께 봐도 예. 쏘는 겁니다. 사랑의 총알을. 자, 이어서 오른편. 네. 좋습니다. 진영 씨. 아, 마음에 든다, 진영. 아, 난 진짜 개인적으로 바로보다 진영 씨가 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내려왔으면 감사하고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곽동현 씨 무대 위로 오시도록 하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전에 최수빈 씨 자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신여성 조화연 역의 최수빈 씨라고 합니다. 자 백설랑자라고 하는데 어떤 또 포즈인지 어떤 느낌입니까? 백설랑자는 네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수빈 씨 좀 백설랑자 같은 그 러블리한 느낌의 하트 포즈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남심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준비하신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거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하트. 지금 많은 분들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다. 예, 구름이 그린 달빛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가운데 개인적인 되게 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트 해주셔야죠. 그 저한테도 한번 하트 감사합니다. 네. 저 되게 막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곽동현 씨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오, 전 넝쿨당 때, 뭐 이제 진짜 연기, 그때 당시만 해도 연기 천지 아니었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곽동현 씨. 네. 자, 정면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위무사역이에요. 강력한 어떤 캐릭터죠?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왼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호위무사입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호위무사. 내가 바로 호위무사다. 내가 바로 곽동현이다. 자,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편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요, 오른쪽. 네. 그, 뭐, 호위무사, 뭐, 어떤 포즈 있잖아요. 딱 그, 예.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아, 웃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웃으면요. 그, 예, 이미지, 아, 좋습니다. 그냥 참으시고. 자. 기합을 넣으셔도 돼요. 헐! 좋습니다. 네. 한번 하트 한번 해주세요. 약간 망가지더라도. 예, 좋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오른쪽도 살짝 돌으면서 쭉.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도 한번 더. 네, 아, 곽동현 씨 역시 인기 많아요. 예. 야, 정말 어떤 역할을 할지 상당히 어떤 역으로 만사랑을 받을지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와 주시고요.